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리스 차량과 할부로 구입했을 때 나에게 뭐가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리스 차량이었을 때와 할부로 구입했을 때, 그리고 법인세와 소득세법상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스나 장기 렌트는 둘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로는 운용 리스인 경우에는 캐피탈 회사에서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고,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운용 리스와 장기 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운용 리스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 렌트도 마찬가지로 금융 비용이 렌탈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운용 리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장기 렌트에는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는 운용 리스와 장기 렌트 둘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리스와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장님께서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공제 대상인 차량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공제가 불가능한데,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인 차량은 1000cc 이하 그리고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000cc 이하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모닝이나 레이 같은 거를 얘기하고, 9인승 이상의 승합차로는 뭐 화물차나 카니발, 스타렉스 같은 차량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할부로 구입했을 때입니다. 할부로 구입하거나 일시에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자동차를 산그 비용이 그해 모두 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로는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공제 대상 차량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할부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 그리고 자동차세는 개인이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부로 구입하거나 일시에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재산으로 인식되니까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법상 공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 모두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제 불가 차량은 요건을 충족을 해야 공제가 가능한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운행 기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용 안에는, 이 1,500만 원 안에는 차량 유지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모두 다 합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차량 유지 비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류비, 그리고 보험료, 그리고 자동차세 등을 모두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렌트를 하든, 리스를 하든, 일시에 구입을 하든, 모두 사업과 관련돼서 사용을 한다면, 우리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가 되는 것들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자금 여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이상 자동차를 리스했을 때, 그리고 할부로 구입했을 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